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최근 시장에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것이다 라는 또 예상을 해드렸고 그만큼 이 글로벌 경제도 그렇지만 네. 정치 구조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해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대규모 지진조 일어나고 기상 이상기후 현상도 맞아요. 상당히 심각하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예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 변수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한 건 늘 항상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위기 상황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해서 우리에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무엇보다도 뭐 기상이변, 이상기후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뭐 환율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전쟁이죠. 네,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전쟁이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동이에요. 중동전쟁이 발발했고 또 한반도의 긴장관계는 언제 고조될지 몰라요. 아프리카는 지금 수없는 또 내전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남미도 언제가 될 때 남미는 지금 전쟁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시위가 많이 발생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국가 간에 어떤 식으로 또 갈등을 빚어올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곳은 상당히 또 하얗고예요. 이런 걸 보면 전 세계가 위태롭다. 사실상 크게 전쟁 상태가 없는 곳은 북미 정도, 캐나다, 미국. 뭐 거기는 캐나다, 미국이 맞붙지 않는 이상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상 불똥이 튀는 하얗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우리에게 큰 불똥의 우려가 터진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지금 코스닥이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개인 매도가 쏟아지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전면전 간다. 하마스를 절멸시켜버리겠다. 근데 가자 지구가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한 25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게 지금 고령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납치를 해갔어요. 100여 명 이상.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아주 심각하고 감정적으로 골이 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 재발할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럼 하마스는 앞으로 가만히 있느냐? 헤즈볼라까지 레바논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도 가담을 한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내부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정권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터진 전쟁이거든요. 그럼 네타냐후는 내부의 이런 갈등을 덮기 위해서라도 전쟁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중동의 이 변수 상당히 우리 경제에는 무거운 짐이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코스닥을 완전히 지금 주저앉혀버렸거든요. 그죠. 아직까지 환율 체크는 좀 덤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도 그렇고 중동 악재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대량 매도하는 이런 사태에 울상의 사태가 되고 있는데 자 미국 금리까지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고금리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죠. 이것도 이제 고물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2차 전쟁은 완전 또 낙폭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한때는 에코프로 프로가 아니면 에코 뭐 이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그 크게 이제 타격받는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 주식을 매수하던 개인들이 이제 매도에 나섰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충돌인데 미중 충돌은 되게 최근에 또 좀 봉합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SK 반도체 공장에도 미국 장비를 들여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아 나쁘지 않겠구나. 그래도 중국 내에 있는 우리 반도체 공장들이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좀 안도의 한숨을 내몰아 쉬던 찰나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뻥 하고 터져버렸거든요. 그렇죠. 이건 지금 하반기에 4분기에 가장 큰 치명적인 변수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뭐 코스닥 안에 있는 기업들은 성장주들이 많고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허용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시장이 빠지다 보니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또 매도가 좀 강력하게 나왔고 반대 매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막상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환율 외환 시장 쪽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특히 이제 뭐 채권은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환율은 그래도 우리가 미국과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고 일본과도 체결돼 있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그래도 지속되는 것이 결국 우리 정시에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도할 정도는 아니다. 아직까지 크게 요동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현재 이제 환율과 채권 상황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49.5원, 한 1350원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금리하고 또 환율의 이 변동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긴 해요. 이게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지는 우리 먼저부터 환율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른바 관리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을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 또 금리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뭐 연말까지 한 번 정도 더 0.25% 0.25BP 그래서 뭐 베이비 스텝 정도 밟고 간다. 물론 금리 완화는 안 되더라도 뭐 큰 폭으로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우리가 우려되지는 않는다고 봤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도 금리가 인상을 더 해야 된다고 목소리가 10월 FOMC에서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만큼 돌발 변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오히려 중동의 평화를 성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봐라 중동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뭐 큰 전쟁도 없고 사우디하고의 미국과의 관계가 좀 끌끌했긴 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조율하고 있고 사우디도 이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정산한다 그러지 않냐. 협상 잘 되고 있다. 이랬는데 뻥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미국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탄력을 못 받으면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져버린다. 이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큰 지금 국제 정치 경제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뭐 아예 햄버거 하나 먹자, 만나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 남북 관계, 우리의 대러시아 관계, 대중 관계도 급격한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로 촉발된 이 부분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도 대거 지금 투매가 되고 있고 하락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4분기뿐만 아니라 이게 좀 길어지게 되면 내년 경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변수, 가장 두려운 변수. 물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이 미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자칫 이게 이란까지 나서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적어도 전 세계 석유가 한 20에서 25%가 통과됩니다. 그걸 막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볼 사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서 점검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변수, 앞으로 매일매일 주시를 해야 될 사안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잘 보니까 시장의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전히 소화한 상태도 아니고 약간의 관망기조 눈치 보기가 있는 것 같은 게 월요일 이 미국의 채권시장 콜럼버스데이로 하루 쉬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간밤에 좀 반영이 됐었는데 그렇죠. 전날 위험자산 시장에서 그걸 좀 흡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우리 시장도 아직은 약간의 눈치 보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이제 글로벌적인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지금보다 더 커지면 커졌지 적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일단 지표상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뭐 주식시장은 사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뭐 바로 반영돼서 뭐 블랙먼데이가 온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 건강을 보셔야 됩니다. 좀 심리로 작동되는 우리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가 사실은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상의 변화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7개월 만에 곤두박질 쳤죠. 그죠. 그리고 지금 한 12일째인가요? 지금 12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상태입니다. 왜? 이게 강달러가 된다는 게 우리한테 결코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현상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사람들이 좀 안전자산으로 가볼까 이런 심리가 또 작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에게는 좀 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해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매도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왜 개인들이 좀 연말에 자기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돌발 변수가 터지니까 아 4분기 기대를 못하는 건가 물론 외국인과 기관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또 개인들한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상황이 아니더라도 고금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한은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지금 이창용 총재도 그럼 우리 금리를 조금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올리면 우린 또 가계 부담이나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믿었던 이스라엘에서 전쟁? 전면전?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이건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돼요. 근데 미국이 지상군까지는 파병을 안 하겠다라고 그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냐면 무기는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냐면 지금 이란의 경우에는 이란은 자꾸 발뺌을 합니다. 우리가 지시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하마스 자극한 거 아니야. 하마스가 공격해도 되냐 그래서 공격하려면 공격해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일단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란과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란과 참 상당히 미묘하게 가는 게 우리가 왜 동결됐던 자금을 이란한테 줬잖아요. 이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란이 혹시라도 그 자금을 하마스에게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화면에 지도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자 지중해 쪽 푸톤 쪽에 이제 저 가자 지구가 있는데 사실 이 가자 지구의 해상과 이 공중은 이스라엘이 일단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주민 한 240에서 한 250만 명이 살고 있고 이 가자 지구를 사실상 행정상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봉쇄를 해버렸어요. 지금 가자지구 쪽으로 그동안에는 다른 외부 국가에서 인도적인 지원이 많았는데 지금 끊겨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남쪽에 있는 가자지구에서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미사일 폭격을 워낙 이 미사일이 많다 보니까 아이언돔이 작동이 안 돼요. 아이언돔이라는 게 수백 발 정도는 막을 수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그다가 위쪽에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레바논이 있죠. 이 레바논에 헤즈볼라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남북에서 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중동전쟁 생각하면 중동전쟁은 누구랑 붙은 거냐면 이집트랑 이스라엘이 맞붙었던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저 이집트가 가자지구가 공격을 한 그래? 70년대에 우리 전쟁 기억나네? 우리가 하마스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 전쟁은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르단과 지금 시리아 사해가 중간에 있죠. 지금 이쪽이 상당히 뜨거워지게 되면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까지도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큰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열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전쟁이다 보니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기회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좀 기회들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머리를 들고 있는 게 ETF 투자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ETF에 이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지금 흐름이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에다가 또 중동 리스크까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갈 텐데 상황 변화가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파킹형 ETF로 좀 뭉칫 돈이 이동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이제 단기 채권이죠.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고 하루 단위로 이자 수익이 확정돼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가자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3개월간 단기 자금 ETF 자금이 한 6조 원이 들어왔어요. 유입이 됐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전략적 차원에서 투자자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정시 변동성은 일단 확대가 되니까 이럴 때 좀 방어 전략 구사 차원에서 단기 자금 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유가에 대한 전망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 정말 유가에 대한 전망은 약간 양극단으로 나뉘는 것 같은 그렇죠. 게 보니까 간밤의 시티에서는 이렇게 뭐 전쟁 자체가 유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역학관계 자체를 바꾸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이 어떻게 이제 서포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미국의 제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가가 다시 한번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분석이 있더라고요. 지금 최은혜 그 말씀대로 월스트리트의 전망은 좀 제한적인 영향일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게 일단은 이스라엘 감정을 충분히 고려했냐. 이스라엘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헌법을 강화하고 하니까 심지어는 예비군에 동원돼야 될 조종사들까지도 아 그러면 네타냐후 정권에 우리 협조 못해. 이럴 정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 내부의 상황을 어떻게든 끊어내기 위해서는 네타냐후 총리도 그래? 그럼 하마스를 집중 공격할 거 그러면 내부가 또 견고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상당히 장기 집권을 가지고 있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쉽게 끝낼 수도 없어요. 또 미국하고의 관계도 이 헌법 문제 때문에 좀 껄끄러웠단 말이에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럼 바이든 대통령 전쟁이야. 돕든지 말든지 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저는 월스트리트의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는 정도로 간단하게 볼 건 아니다. 그리고 이란뿐만 아니라 그 배후를 둘러싼 사우디나 러시아와의 관계 이 부분도 무시를 못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정유주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당장 이제 수요는 난방비 차원에서 많아지는데 지금 정권가에서도 확전 시에는 유가가 $150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럴당 가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배럴당 가격이 이전에는 80불만 돼도 비싸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100불 올라가면 비싼 거예요. 그런데 $150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우린 더군다나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우리의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다. 지금 전기 가격도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뭐 올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유주적으로 뭐 S오일이 됐든 GS 한국석유 또 극동유화 또 중앙에너비스 등 왜? 이건 이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도 써야 돼. 그죠. 그리고 심지어 원유 가지고는 우리가 쓸 수 없고 정유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정유 관련되는 주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또 기회가 되는 그죠. 섹터가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유가 올라가면 미국은 무조건 금리를 한번 인상을 해야 될 수도 그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년 초라도. 그렇게 되면 뭐 우리는 어쨌든 가든 기회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유럽도 그렇지만 지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전쟁 수행을 위한 뭐 군사 수송 차량 이런 것들도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무기 지원은 못하지만 차량 지원 이런 거는 기아에서 생산하죠. 군수를 생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쪽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스
원이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도인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기업 어디입니까? 점점 더 방산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풍산, 정경련 회장입니다. 유진 회장. 그다음에 빅텍, 또 코츠 테크놀로지, 뭐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라는 것. 이런 방산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추가로 상승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또 돌발 변수들도 많고. 하지만 미국도 지금 록히드 마틴이나 노스롭 이 또 이 코퍼레이션이 이제 방산 관련 종목이 올라가는 걸 보면 우리도 동반해서 이 방산 관련 종목은 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봐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